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에 옷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단다. 오, 이번 새 옷은 아주 마음에 드는군. 이 옷은 나한테도 잘 어울리나. 이 임금님은 특히 새 옷을 아주 좋아했어. 나랑 곳곳에서 옷을 사온 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어. 임금님께서 언제 나란 일을 보시려나. 이웃나라에도 우리 임금님이 옷을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 두 명이 임금님께 찾아왔어. 저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옷감을 짤 수 있답니다. 그 옷감의 색깔과 무늬는 세상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답죠. 게다가 그 옷감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랍니다. 오, 그러한가? 그 신비한 옷감으로 당장 내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게. 최선을 다해 옷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아무 방해도 받지 말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게.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옷을 만들 수 있는 방과 배틀만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금을. 우와, 그래 그래. 여봐라, 당장 저 재봉사들에게 방과 배틀을 마련해 주거라. 그리고 원하는 계약금도 주도록 하라. 두 명의 재봉사는 당장 일을 시작했단다. 하지만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어. 그들은 거짓말쟁이였거든. 임금님이 감쪽같이 속은 것 같아. 쉿, 누가 듣겠어. 부지런히 옷감 짜는 흉내나 내자고. 덜컥 덜컥 배틀 움직이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어. 며칠 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만들어졌을지 궁금했어.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정말 궁금하구나. 옷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오랫동안 신하로 지낸 나이 많은 신하에게 시켰어. 저자는 일도 아주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 신비한 옷감이 잘 보이겠지. 나이 많은 신하는 재봉사들이 일하는 방에서 깜짝 놀랐어. 이럴 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신하는 두 눈을 크게 떴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두 재봉사는 신하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고 했어. 이 아름다운 옷감을 보십시오. 이런 색깔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무늬도 정말 아름답죠? 내가 바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임금님께 말할 수는 없어.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나이 많은 신하에게 두 재봉사가 물었어. 왜 아무 말씀도 않으십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처음 보는군요. 멋진 옷감이 완성되어 간다고 임금님께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 임금님 마음에도 드셔야 할 텐데요. 두 재봉사는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 나이 많은 신하는 임금님께 달려가 말했어. 임금님, 제가 여태껏 보아온 옷감 중에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오, 하하하하하.
빨리 보고 싶구나. 임금님은 매우 기뻤어. 며칠 뒤 또 다른 신하들에게 또 다녀오라고 했어. 여봐라, 옷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 오너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온 신하들은 당황했지. 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떠십니까? 아, 안 보인다고 할 수는 없어. 당황한 신하들에게 한 명의 재봉사가 옷감을 들고 있는 신용을 하며 다가오자 신하들은 옷감을 만지는 척하며 말했어. 아, 정말 부드럽고 가벼운 옷감이군요. 정말 완벽합니다. 신하들은 보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다니. 내가 바보란 말인가? 재봉사들이 웃으며 말했어. 이제 이 옷감을 임금님께 가져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하들은 재봉사가 주는 옷을 받아드는 척했어. 옷감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 하지만 무언가를 드는 척하며 천천히 걸어 임금님 앞으로 가져갔어. 임금님,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멋있는 무늬를 한번 보십시오. 임금님은 가슴이 찰랑했어. 임금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 아니, 내가 바보란 말인가? 신하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내게는 보이지 않다니. 난 임금이 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임금님은 정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신하들 앞에서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 임금님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어. 오호호호, 정말 훌륭하군. 듣던 대로 대단히 근사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옷감을 바라보았어. 임금님 주변의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임금님처럼 말했어. 정말 멋지군요. 이번 행진 때 이 옷감으로 옷을 입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 그렇군. 얼른 새 옷을 만들도록 하라. 이 옷에 관한 소문은 곧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사람들은 모이면 옷감 이야기를 했지. 소문 들었나? 임금님이 아주 신기한 옷감의 옷을 입으신다는군. 이렇게 행진날이 기다려지다니. 아,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네. 사람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구경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행진이 시작되는 전날 밤, 재봉사들은 밤새도록 옷을 지었어. 긴자로 옷감을 재는 척하기도 하고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자르는 신용도 하고 실도 없는 바늘로 옷감을 꿰매는 척도 했지. 그리고 날이 밝자 옷을 든 것처럼 한쪽 팔을 높이 들고 임금님한테 갔어. 임금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죠. 자,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옷을 몽땅 벗자 재봉사들은 임금님의 팔과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옷을 입히는 신용을 했어. 임금님의 몸을 잡고 뒤에 끌리는 옷자락을 단단히 메어주는 척도 했지. 임금님은 거울에 이쪽 저쪽 몸을 비춰보며 신하들에게 물었어. 자, 어떤가? 잘 어울리는가? 훌륭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신하들은 너도 나도 옷이 잘 어울린다며 호들갑을 떨었어. 그러자 임금님도 흐뭇하게 웃었지. 드디어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행진을 시작했어. 길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외쳤어. 어, 세상에나, 임금님의 새 옷은 정말 아름답잖아. 정말 최고야. 사실 사람들한테도 임금님의 새 옷은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바보 소리를 들을까봐 서로서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이었지. 임금님은 새 옷이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듣자 우쭐해졌어. 그때였어. 한 어린아이가 소리쳤어.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잖아. 그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어. 잠시 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 저 말 들었나? 저 아이가 그러는데 임금님께서 아무것도 안 입었대. 사실 내 생각도 그렇긴 해. 임금님이 벌 벗었다! 벗었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마침내 사람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어. 그러고는 일제히 소리쳤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세요! 살다 벗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이놈의 재봉사들을 가만두나 봐라. 하지만 거짓말쟁이 재봉사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어.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 내가 여태껏 다른 사람의 말에만 신경 쓰며 너무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 후로 임금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쫓아 멋부리기만 하는 임금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고 해.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대.